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 행렬 속에 금리가 급등하는 와중에도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주요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했습니다. 이 CNBC에 따르면 특히 빅테크 종목과 뉴욕 증시 우량주에 대한 매수 의견을 대체로 유지했는데요. 이 뒷받침되는 성장성을 기다려보자는 겁니다. 우선 모건스탠리는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인 애플과 테슬라에 대해서 이 비중 확대 의견을 다시 한번 냈습니다.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카는 인원 감축에 들어간 이 메타 플랫폼스에 대해서도 매수 의견을 보여줬는데요. 이 반도체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대체로 유지가 됐습니다. 이 모건스탠리는 AMD에 대해서 비중 확대, 그리고 JP모건은 퀄컴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유지했는데요. 이 반면에 월가는 변동성이 높은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전했습니다. 특히 코인베이스와 스냅과 같은 종목들이었는데요. 이 금리가 급등을 해도 월가에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보시면요.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ATL이 유럽의 세 번째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마티아스 젠트그라프 유럽 법인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 관련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공개를 했지만 현재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. 이 먼저 CATL은 지난달 헝가리에 약 10조 원 규모를 투자해서 두 번째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 이 벤츠와 제휴해서 5년 내에 생산을 목표로 하는 이 공장은 연 10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해서 폭스바겐과 BMW, 스텔란디스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또 테슬라와 포드에 이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멕시코와 미국의 이 공장 부지를 물색해 오긴 했으나 최근 미중 간의 지정학적 이유로 지연되고 있기도 합니다. 이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이렇게 급등하는 천연가스 가격으로 유럽 1공장 가동에도 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현재 제기가 되고도 있는데요. 이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의 움직임도 시장에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보시면요. 일본 자동차 업체의 토요타가 러시아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지난 2007년 생산을 시작한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는데요. 이 도요타는 조업 중단 상태인 이 공장의 가동 재개를 위해서 생산 라인을 보전하고 준비를 계속 진행을 해왔으나 반년이 지나도록 재개 가능성이 보이질 않아서 결국 생산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 도요타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신들이 지향하는 제품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고 결국 러시아 종업원에 대한 충분한 지원도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는데요. 이에 따라서 도요타 현지 법인은 러시아 수도인 모스크바에 있는 거점의 규모를 축소 재편하고 이 생산 종료를 위한 절차를 개시한다고 합니다. 이 니혼게이자 신문은 이번 도요타의 발표는 일본 자동차 대기업이 러시아 생산에서 손을 뗀다는 이 첫 사례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. 이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러시아 사업을 정리하는 기업이 더 늘어날 것 같다고도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관련 뉴스도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보시면요. 이 중국 명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소비자는 물론 이 명품 기업들까지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베인 앤드 컴퍼니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중고 명품 매출은 2017년 대비해서 65%나 증가를 했는데요. 이 추세가 계속 이어져서 향후 5년간 중고 명품 매출은 매년 약 15%씩 증가를 하면서 이 새 제품의 예상 판매율의 두 배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이 명품 기업들의 젊은 세대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건데요. 이 명품 기업들이 중고 시장이라는 이 새 기회를 포착하고 있는 겁니다. 이 구찌 모기업 캐링그룹과 버버리그룹 PLC, 스텔라 맥카트니는 고객의 제품을 되사들여서 이를 재판매하거나 아니면 사들인 제품을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직접 보내서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.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탈리아의 한 패션 컨설턴트는 중고 명품 시장이 커지면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각자의 요령이 생겼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제품을 찾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
이 명품 기업들까지 뛰어든 중고 명품 시장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뷰였습니다.